가결표를 던진 의원들한테 상을 하겠다고 금요일날 그 정청래 최고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색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색출을 그러면 하실 건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탄원서 서명을 안 하면은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간주해서 뭐 지휘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그 논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요, 뭐, 뭐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그 탄원서는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요청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서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서명하지 않으면 그게 불이익을 그거는 최종 결론이 나고 난 뒤에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현재는 진행 중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일종의 색출 과정이라고 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 가결표 던진 분에 대한 그 가결표에 대해 상응 조치를 하려면 어쨌든 누가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색출만 하는 건가요? 누군 찾아내는 거죠? 가결 특별한 의원들에 대해서 누가 색출을 한다고 했나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 말 자체는 확실히 색출을 전제하고 얘기한 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라서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색출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거를 하겠다고 당에서 그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하거나 또 뭐 논의가 진전되거나 결정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가정과 가정의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응 조치 의미는 뭡니까? 정청래 의원, 그 최고위원이 이제 대표 대행으로 그 최고위원은 주최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당에서 공식적인 행위나 조치가 있으려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아무런 시작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그건 그냥 정 의원의 말이 뿐인 겁니다. 그건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